이번에는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미소를 짓고 행복하게 살려면 그러면 내면에서 우러나야 되거든요. 진짜 미소는. 그런데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웃을 일도 없고. 그래서 진짜로 웃으려면 내가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저는 어디서 힌트를 찾았냐면 얼마 전 비트코인 사태가 있었죠, 우리나라에. 그때 많은 사람이 돈을 거기 투자하고 또 잃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람이 있어, 잃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어, 비트코인이 어떤 원리인지.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돈에다가 투자를 할까, 그렇게 많은 돈을. 그리고 그걸 잃었다고 또 자살을 할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하고 불행해질까, 스스로. 그래서 저는 행복을 내가 직접 찾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행복을 만들고 투자하고 캐내자. 이런 개념으로 해피코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원리로 제가 그 행복을 투자하고 또 캐내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렸을 때 아마 동화 읽으신 것 중에 여우와 신포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여우가 이제 지나가다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걸 보고 따려고 했는데 키가 안 닿는 거예요. 그런데 아, 속상하다. 뭐 후회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 저건 덜 익었을 거야. 뭐 이렇게 약간 덜 익었다. 저거 어차피 먹으면 배 아파. 이렇게 아주 쏘 쿨하게 지나가는 여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여우한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더라고요.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놓친 물고기가 더커 보인다. 내가 가지 않은 길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놓친 것은 훨씬 커 보이는 그런 심리가 사람에게 있어요. 내가 결혼한 남편은 내가 놓친 남자보다 훨씬 못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여우처럼 내가 해도 해도 안 되는 거는 그래, 나한테 안 좋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편하더라고요. 대신 돌아서서 내가 능력을 또 개발해야죠. 예를 들어서 저 포도가 진짜 단지 안 단지 모르니까 측정할 수 있는 당도 측정기 이런 걸 사면 되겠죠? 그걸 마련하면 될 거고 또 손이 안 닿으면 키를 키워야 되겠죠? 뭐 점프력을 키우든가 딸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뒤에서는 내가 최대한의 내 능력을 개발하되 내가 안 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쿨한 거 그게 굉장히 행복을 찾는 데 유용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작 동화의 함정을 깨닫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왕자와 그 공주 얘기가 항상 명작 동화에 등장하는데 알고 보면 다좀 막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도회장에서 한번 춤추고도 뭐 결혼한다고 신발을 찾으러 다닌다거나 그냥 지나가는데 예쁘다고 잠자는 여자한테 키스를 한다거나 요즘으로 치면 추행범으로 잡히겠죠. 그리고 그냥 얼굴 예쁘다고 결혼 신청해버리고 근데 또잘 살았대요 동화에는. 근데 그렇게 잘 살았다는 말이 진짜 잘 살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명작 동화에는 일상을 다 나열하면 아마 동화가 안 됐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일상이 많이 생략되어 있다. 왕자와 공주가 뭐 어떻게 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둘이 싸워요. 싸우고 뭐 남편이 뭐 가끔 속도 썩이고 하지만 그래도 잘, 그냥 끝까지 잘 살아갔다. 아이들 낳고. 이런 것이, 일상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일상이 다 행복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동화나 소설에 그런 어떤 판타지 안에 갇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실의 그 비루함을 못 참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런 동화에 그런 걸다 쓰면 그게 팔리겠어요. 책이? 소설에도? 그 생략된 부분을 우리는 꾸역꾸역 살아 하잖아요. 근데 이걸 살아갈 때, 그래, 이게 바로 일상이고, 이게 바로 행복이야. 뭐, 결론만 얘기하는 거로는 우리 삶이 설명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너찌 효과라고 아시나요? 이거는, 팔꿈치를 쿡 찌르다, 이런 건데, 지금 남자분들은 아마 휴게소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저기 파리 모양이 소변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남자들은 그 어떤
헌터 본능 때문에 저걸 겨냥해서 맞추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저분하게 튀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맨날 위에다가 뭐 소변을 정확하게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다가 이렇게 하니까 깨끗하게 유지가 됐대요. 이걸 바로 넛지효과라고 해요. 이거는 강요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잠시 웃음을 주거나 약간 유머를 제공함으로써 행동이 고쳐지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저기는 뭐 후추와 소금을 그 알파벳 머리 글자로 구멍을 뚫었죠. 또 여기는 지금 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할아버지가 굉장히 꾸부정하고 허리도 안 좋아 보이시고 관절염 있으시게 생겼는데도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일상생활에 응용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재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나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런 팁을 활용해서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뭐냐면요. SNS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딸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 참 이상해. 그 포토샵으로 얼굴을 뽀샵해서 올린 아이들 보면 나중에 그 얼굴하고 비슷해져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느꼈거든요. 왜냐면 그 얼굴을 보다 보면 자기가 그 얼굴을 닮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화장도 바꾸고 머리도 바꾸고 뭐 다이어트도 하고. 그래서 SNS를 활용해서 내 행복을 객관화시키고 들여다보고 또 내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한데 이것을 잘 견디는 어떤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도토리에 관한 얘기인데 다람쥐가 머리가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도토리를 막 숨겨놓고 못 찾는대요. 그래서 겨우 10%만 찾아먹는데 그 10%만 찾아먹는 그것 때문에 참나무가 자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못 찾은 그 도토리가 땅에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무가 돼서 또 계속해서 도토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 적용했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주면 그 사람한테 계속 꼬치꼬치 이거 왜안 쓰냐, 잘 써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다람쥐처럼 우리도 그냥 쿨하게 내가 무엇을 노력했는지, 오늘 하루 뭐 했는지, 내가 누구한테 뭘 잘해줬는지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꼬장꼬장하게 기억을 하면 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선물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선물로 보내주는 거. 그 다음에 내 노력에 대해서도 선물로 포장해서 보내주는 이런 습관을 들인다면 하루하루가 늘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